자, 어제의 이제 오찬 157분간 있었다. 이제 갈등이 뭐 이제 완전 뭐 봉합된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오늘로 4월 10일 총선이 며칠 남았을까요? 어제 제가 D-72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D-71일이 되겠지요. 자, 전국의 지역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25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의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죠.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거는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죠. 핫플로 떠오른 지역 서울 중성동 갑. 왜?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출마를 하면서 이제 예비 후보로 뛰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인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을 좀 겨냥하는 목소리를 내자 임종석 전 실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응수를 했고 자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 망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오.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전 실장의 뭐랄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결전을 앞두고 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을 또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 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임종석 실장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다시 출마를 하는 모습은 얼굴이 너무 두껍다. 자기 그 역할에 맞는 역량을 전혀 가지지 못한 세대가 586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걸 끝내야 되는 거죠. 자,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참 얼굴이 두꺼워도 참 두껍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뉴스웨어 라이브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께서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배 소장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중성동갑 지역이 후끈 달아오르게 됐어요. 달아오르죠. 예. 이른바 세대 교체. 이 체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였죠. 예. 그때 이 선거에 나서면서 공화당 정권을 민주당으로 바꿀 때 했던 이야기가 체인지였어요. 오바마가 이 말 그대로 네. 이제는 세대를 달리하는 것이거든요. 어허.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86 운동권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허. 뭐냐면은 좋다. 87년에 네. 큰 기여를 했고 네. 90년, 2000년 한국 정치에
또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길다. 지금 2010년, 2020년대까지 계속 586, 686, 786, 886, 네. 986. 아이고. 이건 너무하지 않았냐. 예, 예. 적정한 정도의 시점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86세대 운동권 이 퇴진 청산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중도층이나 예. 또는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워낙 또 운동권 86세대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2030 MZ세대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는 좀 형님들, 누님들 잘 하셨고 이제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이 이야기를 예.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어허. 요약을 하자면 예, 예. 이념에서 이제는 경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체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인물 대결도 관심이죠. 운동권 출신의 임종석, VS 경제통 윤희숙, 뭐 이런 대결구도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도요, 뭐 이 중성동갑 지역의 이런저런 지금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윤희숙 전 의원하고 저 한동훈하고는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윤희숙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닌 것도 않던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번 총선을 통한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저는 그 구도가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시대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런 식의 우려를 가지신 분들의 마음도 제가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윤희숙 전 의원은 뭐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 뭐 이런 이제 좀 설전을 벌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 윤희숙 전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뭐 일각에서 낙하산 공천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자 거기에 반박을 한 것이지요. 저는 윤희숙 전 의원하고 몰라요.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구자홍 차장님,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 가운데 하나의 큰 흐름은 운동권 청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괜찮은 전략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오. 이 총선 본선에 대해서도 원내 일당이 누가 될 것이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지만 예. 그에 앞서서 민주당 공천이 과연 친명 대 친문 갈등 공천으로 이어져서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가 좌절되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 통합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 그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거냐. 이것이 민주당 공천을 그 좌우할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요. 만약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는다라면 예. 일단 공천 갈등이 크게 심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제 본선에 나서서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라는 2024년 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부합하는 인물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20여 년 전 이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86세대가 20여 년 동안 한국 정치 발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제는 퇴장하고 새로운 시대 예. 전문가 386 포스트 386 MZ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운동권 386들은 퇴장해달라. 아이고. 이 접점이 임종석 전 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천을 받기도 어렵지만 만약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집중 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임종석 실장의 공천 여부 그리고 당선 여부가 2024년 22대 총선을 승리를 가르는 예.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됐다.
중성동 갑이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